이 집에 네. 이 여기는 무슨 공간이에요? 마루죠, 마루. 거실? 거실인데 옷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은 만약 화장대나 잠만 잘 수 있는 공간. 거실은 그냥 옷장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. 아, 네. 7명, 8명의 옷이 지금 바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? 그쵸. 그 이 서랍장도 보세요. 다 부서졌어요. 다 부서졌어요. 여기 이게 장난 아니네. 우리 채연 양 옷은 어디 있어요? 그나마 본인은 깔끔하다고. 그나마 옷이 없네. 네, 저는 집이 그나마 좀 가까운 편이어서 계절별로 집에 보내고 다시 가져오고. 필요한 것만. 네. 이거는 옷들이에요, 다 옷들인데 이제 상자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. 그러면은 봉투째? 네, 봉투째로 그냥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해가지고 베란다에다 넣어놓고. 아, 베란다가 있어요? 베란다가 있어요, 여기. 근데 저 뒤에 베란다를 저희가 열지를 못해요. 왜요? 이상한 냄새나고 열면 안 돼. 냄새나? 펜드라의 상자예요. 뒤에 냄새가 난다는 건 보면 뭔가 썩었다는 얘기예요. 네, 뭔가 썩었다.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쥐가 죽었어. 오늘은 프로젝트 여기서 마치더라고. 예. 우리 걸그룹 숙소에 간다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저는 집이 굉장히 가깝거든요. 퇴근하도록. 퇴근하도록.